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다들 준비됐지?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두둥 도전, 도전이에요. 도전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못하는 걸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맞아요. 도전은 제가 하지 못하던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도전은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일으킴이란 뜻이에요. 팔씨름을 잘하는 친구에게 도전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친구들은 이렇게 어떤 일을 잘하는 친구에게 도전 해본 적이 있나요? 놀이터에서 멀리뛰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멀리뛰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한테 한번 도전해봤어요. 그런데 진짜 친구가 너무 잘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졌어요. 그랬구나. 기죽을 필요 없어요. 알겠지요? 네! 우리 민준이는 줄넘기를 잘하지요? 민준이 줄넘기에 도전했던 친구 있나요? 강당에서 같이 줄넘기를 하고 있었는데 줄넘기 잘 못하는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도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했는데 제가 70개나 해서 제 친구가 놀라가지고 약간 뒷걸음질을 하긴 했는데 딱 69개에서 딱 멈췄어요. 걸려가지고 그 친구가.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자, 그러면 이쯤에서 도전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도전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실패. 실패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못한 거예요. 실패는 일을 잘못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일을 망침이란 뜻이에요. 친구를 위한 깜짝 파티 계획이 실패했어요. 라든지 실패의 원인을 찾아 보았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큰 목표에 도전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멋진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거나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 조절에 실패했다거나 이런 것도 모두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실패 경험담이 혹시 있나요? 옆돌기를 잘해가지고 학원 첫날에 한손 옆돌기를 배웠는데요. 그때는 잘 못해가지고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도전하다 실패했어요. 그랬구나. 형이랑 같이 씨름을 해봤었는데 형과 다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형을 쓰러뜨릴 뻔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졌어 실패했어요. 그랬구나. 이런 실패 후에 들었던 생각이나 깨달은 점 등이 있을까요? 그날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네, 듣고 싶네요. 팔 운동을 많이 하자. 아하. 그래서 제니는 팔 운동을 많이 했어요? 네. 와. 아무리 제가 씨름을 잘한다고 우겨도 금메달을 딴 씨름 선수한테는 이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형님이 금메달리스트구나. 네. 멋져요. 실패의 반대말은 뭘까요? 성공이요. 제니가 말한 것처럼 성공. 성공이 실패의 반대말입니다. 성공은 목적하는 것을 이룸이란 뜻이거든요. 실패와 성공에 대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해는 성공의 엄마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아하! 이 말을 한 사람은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평생 1,000가지가 넘는 물건을 발명하기까지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을 때 마침내 전구처럼 인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발명품을 탄생시켰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도전과 실패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꺼내고 펼쳐서 펼쳐서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네! 네. 도전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일으킴 실패 일을 잘못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일을 망침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제니가 발표해 줄까요? 수학시험에 도전하다 실패가 성공의 엄마이다.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도전했다 라고 써주면 더 좋겠어요. 아하! 으흠. 우리 민준이 발표해 볼게요. 새로운 도전은 항상 어렵다. 실패가 무섭지만 꼭 성공하고 싶다. 무섭지만 모두 붙였습니다. 꼭을 앞뒤로 띄어 써줘요. 성공하고는 붙여 써줘요. 잘했어요. 오늘은 도전, 실패라는 단어를 배워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크고 작은 실패를 겪더라도 계속 도전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똑똑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다들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친구들 안녕! 안녕!